얼음동굴에 와서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곳이 얼음곶의 숯곶이 되겠습니다. 다 숯곶입니다. 얼음의 숯곶을 보고 계시고요. 숯곶입니다. 그러면 암곶은 어떤 게 암곶일까요? 암곶은 뒤쪽에 보시면 지금 요거 보시는 게 암꽃입니다. 가운데에 작은 스틱들이 몇 개씩 있죠. 다섯 개나 여섯 개가 있습니다. 요것들이 가을에 자라서 가을에 얼음이 주렁주렁 달리는 겁니다. 다섯 개가 안 떨어진다면 얼음이 다섯 개가 되는 거고 여섯 개짜리는 여섯 개가 되는 거죠. 보통 세네 개 달리는 게 많습니다. 네, 얼음이 꽃필 때는 아주 연한, 은은한 그 향수 뿌려놓은 듯이 그런 향이 많이 나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흰색 재래종보다는 자주색 대실 얼음이 보라색, 보라색 대실 얼음의 향기가 더 좋습니다. 네, 중간중간 재래종 얼음의 꽃들이 많이 보이고요. 네, 이쪽은 자주색, 보라색으로 봐야지 되나요? 자주색 대실 얼음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자주색의 숯곶이 되겠습니다. 숯곶. 그리고 지금 영상에 나타나는 게 암꽃이요. 꽃잎 가운데에 몇 개씩 작은 스틱이 되어 있죠. 이것이 커서 커다란 얼음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보라색, 자색 대실 얼음은 웬만한 바나나 정도의 크기가 돼요. 통통하고. 그리고 재래종은 얼음이 이제 가을 되면 다 익으면 벌어지는데 이거는 벌어지질 않습니다. 그래서 요리에도 많이 응용을 하죠. 요리로 해 먹기도 합니다. 밖에서 본 얼음 동굴의 현상이고요. 여기 오니까 아주 향기가 은은하니 너무 좋습니다. 다른 곳 가기 싫을 정도로 향이 너무 좋네요.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암나무네요. 암꽃이고서 이게 다 달릴 겁니다. 주렁주렁 척척 늘어지면서 달리겠죠.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저 뒤쪽에는 죽단화도 보이고요. 죽단화. 죽단화 앞에는 몇 년 전 취목을 해서 옮겨놓은 황금 내군도 단풍도 보입니다. 얼음 터널입니다. 얼음 터널. 길이도 꽤 있어요. 길이도 꽤 있답니다. 가을 되면은 주렁주렁 달리는 게 장관이 되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얼음꽃 소개를 드렸습니다. 얼음꽃 소개를 드렸고요. 가을에 이제 얼음 달리면 그때 또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 네, 좋은 밤 되시고요.